워터파지 이거는 이제 일본의 생리학상, 의학상, 노벨상을 받은 거고 워터파지고 그 다음에 주는 게 이제 공복에서 주는 성장호르몬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. 성장호르몬 높아진다는 건 젊어지고 다이어트 하는 애들이, 그러니까 이게 뚱뚱한 애들이 키가 안 큰 이유가 성장호르몬이 내 몸을 독소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키로 가야 될 성장호르몬이 독소 청소하기 바쁘니까 뚱뚱하다는 건 내 몸에 독소가 있는 거야. 뭐지 이거? 뭔가 뚱뚱하는데 이거 뭐 다른 기회를 해야 되나? 제가 제작한 내가 눈치가 없네. 버스여가지고 좀 가까이 좀 이상해지는 시간을 짱이다 이런 게 있지. 홈플러스가 플러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맙소사 맙소사 역시 우리 과야 그죠 맞아 우리 코드야 그래서 저희도 뭔가 막 할 때 막 플러스 무조건 넣잖아 아, 사내 동아리 네 그래가지고 한 그 동아리 구성 인원이 60명인데 지금 저 포함해가지고 59명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. 조직도 하시는 데가 있네요. 독서 모임. 네. 저희 독서 모임. 근데 요새 점포마다 인지가. 많이 먼저 감사합니다. 수고 재밌습니다. 전철이 나온 것 같아요. 왜냐면 주차장 찾았어요? 아 주차장 못 찾았어. 그죠? 우리 그때 거기서 했죠. 주차장 못 찾아서 주차장 못 찾아서 현명하신데 그냥 그날 오셨어. 사실 오기 힘드셨는데. 아니 처음에 어디 장난치는 거예요. 뭐래? 어디 보자. 뭐 일찍 미안? 나 지금 미안 못 온다 이랬지. 내가 쿨하게 어쩔 수 없지 뭐 뭔데 뭐 막 일 보라고 이랬는데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. 왜 안 잡아 이러면서 내가 너무 쿨하니까 오니까 또 어쩔 수 없지 이랬는데 장난친 거더라고. 제가 너무 쿨해가지고 반응이 혼났습니다. 자 매니저한테 혼나는 권 작가. 자 이제 초성게임인데 다들 이제 책 좋아하시고 하니까 초성게임으로 이제 연습게임을 한 세 가지 하고 이제 본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.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손을 먼저 드는 사람이 이제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너무 급해가지고 막 입 먼저 나오면은 무효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보시고 이제 아 너무 좋네. 대단하신